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 파트너스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로 돈을 좀 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5,000원, 3,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마 썸네일에 한 달에 한150 정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애드센스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일을 점점 줄여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익을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는 건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로 좀한 달에 적어도 한 100만 원, 한 150만 원을 벌수 있기 위해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비싼 거 파셔야 됩니다. 비싼 거. 제가 아마 전에도 이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또 똑같은 얘기 하나 싶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자꾸 비싼 거안 사고요. 가성비 좋은 거 찾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쿠팡 관련된 얘기에서.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물건 찾지 않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왜요? 이거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지 계산하실 때 모두를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돈을 좀 쓰는 분들이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빠르고 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한 건 물리적인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격에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설득해서 팔려면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TV라고 해보죠. 왜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300만 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75인치로 하시죠. 75인치 TV인데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300만 원이에요. 아니 둘다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3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사실 겁니까? 요거 사시겠죠. 이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똑같은 75인치 TV이고 스마트 기능도 있고 뒤에 포트도 비슷한 거 같은데 화질도 둘다 4K이고 비슷한 거 같은데 왜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300만 원인지 이 엄청난 기업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물건을 내놓는지 모르면 비싼 걸 팔지 못합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것보다 이 100만 원짜리를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도 설득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왜 300만 원인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사보셔야 돼요. 300만 원돈 주고. 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100만 원짜리 스펙이 있고요. 300만 원짜리 스펙이 있습니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주고 도대체 이 300만 원짜리를 사는 이유가 뭔지를 TV에 별로 조회가 없고 TV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이게 200만 원의 가치를 더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싼 것만 사보신 분들은 비싼 거가 왜 비싼지 절대 알지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거 다 브랜드 값이야 라고요. LG, 삼성 이거 다 브랜드 값이지. 기능은 똑같아. 똑같은 패널이고 다 LG IPS 패널이나 삼성 거 번인되는 패널 갖다 쓰는 건데 LG랑 삼성이랑 이름 붙어서 200만 원더 비싼 거라고 라고 말한다면 나도 이 TV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짜리 팔수 있겠습니까? 쿠팡 파트너스로 3%의 수익을 내신다면 100만 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 3만 원 버시죠. 300만 원짜리 팔면 9만 원 버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요. 매일 판다고 뭐 단순 계산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 파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가까이는 사실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로 돈을 1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가시겠지만 처음부터라도 최소 100만 원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게왜 비싼지 아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만 원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5천 원입니다. 이 사람 같은 물 이건 완전 똑같은 물건이에요. 여긴 왜 5천 원이 여기 만 원일까요? 요거를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야 내가 만 원에 팔아도 되겠구나. 요거 생각 없이 아니 같은 물건을 왜 여기 5천 원더 비싸게 팔아? 나도 5천 원짜리 사람들이 싸면 좋아하겠지? 5천 원에 팔아야겠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 저는 이제 아이폰 좋아하니까 아이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170만 원, 190만 원 정도 하죠. 아이폰에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냐? 아이폰을 왜 사냐 하시는 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폰을 왜 쓰는지 모르면 이걸 팔줄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사과 감성 이 감성 때문에 사는 거지 아이폰은 감성 말고는 없어. 물어봐봤자 왜 좋은지 알지도 못해. 그냥 좋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감성 때문에 아이폰 산다는 말은 누가 하는지 아나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지금 그런 말안 씁니다. 한 7년 전 10년 전에 썼던 말인데 아이폰을 절대 사지 않는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아이폰 팔수 있을까요? 못 팔죠. 이게 아무리 비싸고 수수료가 많이 남아도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선정하실 때요, 비싼 걸 선정하시는데, 무조건 비싼 걸 선정하시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 걸 팔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글을 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사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같은 물건이 비싼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물건인데 비싼 물건이 있고 싼 물건이 있어. 이 중에 비싼 거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 때요, 훈련이긴 한데 무조건 싼 것보다는 대기업 제품들 있잖아요. 이름값이라고 생각했던, 브랜드값이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에 접근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지금 TV인데요. TCL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중국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 브랜드 보시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니 LED, QLED, 그리고 4K 미니 LED, HDR, 뭐 D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요것만 알잖아요. 70인치, 65인치, 50인치, 40인치 하는데, 요거 갖고는 똑같은 인치의 가격이 300만원인 것도 있고 100만원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모르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TV를 사도록 권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보고 싼 거 사라고 글밖에 못 쓰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TCL이라는 브랜드가 70인치 중에서 미니 LED 눌러보겠습니다. 얼마인지 볼까요? 75인치 220만원. 미니 LED가 들어갔는데 75인치가 220만원인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엄청 싼 거거든요. 미니 LED는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맥북에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거 220만원 기억하시고요. 여기 LG TV인데요. LG QNED 가져가죠. OLED는 이제 비싸니까 75인치 이상. 보시면 벌써 여기 얘는 579만원이에요. 얘는 469만원 품절됐고요. 얘도 지금 미니 LED가 들어간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 똑같은 75인치에 579만원이고 아까 그게 220만원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들이 뭘 살 것 같으신가요? 요 싸서 요거 살 것 같죠? 그러면 팔긴 할 수 있지만 220만원에 팔아서 나는 수수료가 적고, 사람들은 220만원을 줬더라도 요거를 산 사람보다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 가격은요, 정확한 거예요. 요 대기업들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완벽하게 자신들의 성능에 맞는 가격을 측정합니다. 문제는 내가 왜 이게 220만원이고 왜 579만원인지 차이를 모르고, 나는 사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사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제가 명품이나 우리가 특히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가격에 끝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대기업 제품, 삼성이든 LG에서 나온 거든 애플이든 이런 각 대기업 제품의 물건들을 사다 보시면 나중에는 중복 투자하는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면 살수록 나중에는 물건을 살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담 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579만원짜리 TV를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글을 쓰시잖아요. 220만원짜리 글을 쓰시던 570만원짜리 글을 쓰시던 글을 쓰는 수고는 비슷합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정말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면서 물리적으로 500만원이면 정말 비싼 TV 아닙니까? 이 비싼 TV를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 리가 없어라는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구매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공부를 안 해보셔서 못 파는 겁니다. 이거 사보신 분들 있잖아요. 사신 분들은 이게 왜 좋은지 바로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스펙에 가격이 싼 것과 비싼 것이 있다면 이 비싼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쿠팡으로 100만원, 150만원이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쿠팡은 아시겠지만 수수료율이 다르잖아요. 5%만 받으셔도 요거 팔면 벌써 25만원입니다. 근데 팔리기 시작하면 한 대만 팔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쿠팡으로 하실 때요, 그냥 뭐 프로그램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나열하지 마시고요, 싼 것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아 이거 쓰면 좋겠다, 글을 썼는데 글 막 빨리 쓰지 마시고, 글을 썼는데 왜 안 팔리지? 쿠팡은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정말 마케팅적 요소로, 정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을 갖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에 이어서 요 내용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비싼 거 덤탱이 쉬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비싼 만큼 가격을 하는 제품들 위주로 물건을 판매하시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북 있잖아요 여러분. 맥북 에어 M2 160만원 정도, 지금 뭐 할인하면 150만원대 나오죠. 요거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 갈래로 나눠요? 무슨 블로거한테 160만원이냐고?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쿠팡으로도 못 벌어요. 아니, 나도 못 사는 165만원짜리 맥북을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파실 겁니까? 그럼 160만원짜리 맥북 에어를 갖고 영상 편집하라고 하실 거예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영상 편집하라고 살 기계는 아니에요. 맥북 에어가 워낙 잘 나와서 영상 편집이 4K까지 될 뿐인 거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이걸로 영상 편집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블로그 하기 딱 좋은 가격이에요. 이런 거 내가 안 사고는 버티지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이 있는데도 맥북을 에어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다른 사람 팔 수 없습니다. 그 누구죠? 워렌 머핏 형님 친구 있잖아요. 찰스 멍거 돌아가셨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죠. 당신이 사지 않을 물건을 팔지 말라고. 여러분이 맥북 에어를 안 사면서 맥북 에어를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타일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어드레서를 사지 않을 거면서 팔 수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사겠죠. 여러분이 워시타워를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비쌉니다. 물리적으로 비싸요. 최소 다 200만 원이 넘는 기계들이에요. 여러분이 스피커를 쓰지 않으면서 이 스피커를 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무슨 베스트 10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페이지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본인들 갖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본 적도 없어요. 왜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챗GPT가 추천해주는 베스트 10 갖고 스펙 나열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다 사진 못하더라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설득력으로 스스로를 설득하실 정도가 된 다음에 글을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을 많이 쓰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배우길 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셨으면 아직도 한 달에 쿠팡으로 100만 원 정도도 벌지 못하신다면 이거는 트래픽이나 사기 노출과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잘 쓰시면 트래픽 여러분 1, 2도 안 나오진 않으시죠? 1, 2만 나와도 전환율이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은 당연히 버는 거예요. 트래픽이 나오면 떼돈을 버시는 거고요. 트래픽이 안 나오면 그냥 하루에 5만원, 10만원은 그냥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계속 글은 쓰는데 돈을 못 버시는 분이라면 매일 글을 하나씩 쓰셨다면 쓰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꽃방 글 멈추시고 일주일 동안 물건 하나 잡으십시오. 제일 잘 먹히는 게 사실 맥북 에어입니다. 맥북 에어 엄청 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 제품은 1년 내내 팔립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사고 싶은데 아직 못 샀을 뿐이에요. 필요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맥북은 사고 싶은데 못 샀을 뿐입니다. 이 맥북 에어를 왜 사야 되는지, 맥북 프로 M3 나왔잖아요. 맥북 프로 M3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유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설득하는지, 나도 모르게 맥북 프로 M3에 손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내가 필요 없다면 잘 참고 이제 파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160이든 250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면 쿠팡 파트너스로 사실 굉장히 큰 목돈을 바로바로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거를 피하지 마십시오. 비싼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비싼 게 안 좋은 거면 대기업에서는 그 가격을 절대 책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스마트 전구 쓰시나요? 스마트 전구가 필립스가 있죠. 필립스. 오스람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전구가 있어요. 가격 차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전구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해요. 이건 왜 차이가 날까요? 이런 것들 차이를 알고 필립스 전구 하나에 몇만 원짜리 팔고 싶으시면 또 전구 하나만 사지 않거든요. 집을 스마트 형태로 바꾸려면 거의 돈 100만 원 들어가니까 이 전구로 돈 100만 원 팔고 싶으시면 필립스 스마트 전구 이 비싼 전구를 왜 사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굳이 글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아 보이는 제품이지만 가장 비싼 제품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글을 한번 써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잡수였습니다.